그 깎이는 게 뭔가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꿈이 마지막까지 잘 이제 하는 선수로 기억되고서 은퇴를 하고 싶은데 도쿄가 우리가 최고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다는 그게 좀 강했어요, 사실. 적응하기 바쁜 걸 기다렸어. 자, 붙었어요. 오빠예요. 네. 양효재. 잘 살라고 했으니까 그 부탁 좀 해보자, 해보자. 사실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을 독려하는 목소리에 황현주 해설위원이 상당히 좀 네,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다. 네. 마지막 올림픽이라서. 네. 네. 죄송합니다. 아마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느끼신 것 같아요. 너무 그 목소리가. 네.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2021년 여름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선수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선수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. 네.